하고 사라지셨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세이공이 거의 이렇게 일자로 있잖아요. 일자로. 일자로 있는데, 1석 2, 2시 라인, 3시 라인, 4시 라인, 5시 라인인데, 또는 1선에서 5선까지, 뭐 0선에서 5선까지, 그것도 다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어떻게 치면은 수구가 2족구를 찾아오고 더불어서 1족구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런 거를. 아, 보고 있어요? 장흥 이장님. 아, 청계 담임 출신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공은 느낌이 수구하고 1족구하고는 45도 되는 느낌이에요. 이 정도의 배치의 공이라면 숨도 안 쉬고 그냥 들어가서 50%에 4시 반 정도를 그냥 툭 부딪혀 볼게요. 저하공 한번 툭 쳐볼게요. 얘가 어떻게 오나 한번 보셔봐요. 덤벼라! 다 거시기 해버리겠다! 이 정도면은 박수를 쳐주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아사메 사장님, 이 정도면 박수감 아닌가요? 네모 1구역에 모아놨잖아요. 장르 양님, 이 정도면 박수감 아니에요? 기본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치겠네. 자, 그래서 공을 치다 보면 뭐 3구든 4구든 어떤 패턴이나 시스템 뭐 이런 게안 나올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런 분 있잖아요. 야, 대충 치고 좀 봐. 그러면 다 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 배치를 45도 되는 느낌, 이 배치는 모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대충 한번 또 쳐볼게요, 그냥. 야, 인마, 빨리 와. 오늘 옹아 힘들어. 왜 이렇게 안 오냐? 응? 빨리 좀 와야지. 이 공을 뚱뚱하게 쳐서 끌고 나와야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어떤 느낌으로 공을 이제 딱 쳐준다면, 네. 이렇게 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네. 다시 또 보시면, 이제 이러면 이제 이런 공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야. 뭐, 요렇게? 그러면 어제 그저께 이틀인가요? 이틀 됐네. 오늘이 이제 3일째니까. 제가 만든 억각 반의 반 시스템 또는 제가 만들었다 해서 1석 2, 3, 4, 5 억각 시스템. 여기 0을 시작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0이에요. 여기가 1, 2, 3, 4, 5. 여기 0 시작했으니까 1, 2, 3, 4, 5. 이거를 왜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잘 맞히고, 때로는 못 맞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놓으셔야지. 뭐를요? 이세 가지의 시스템을. 그렇지 않을까요? 전희강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선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강의를 하다가도 네,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소통하는 유튜브라 인사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면 안 보셔도 되고요. 네, 다른 채널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쿠션
잘 치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빠르게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나는 원쿠션 쪽으로 2쿠션이나 3쿠션이나 같은 과라고 보시고, 나는 원쿠션 쪽에 공을 좀 잘 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점수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걸 잘 못 치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때로는 2시가 되고 때로는 중상단이 되고 여기는 3시가 되고 중단이 되고 여기는 4시가 되고 중하단이 되고 여기는 하단이 되면서 5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0선에서부터 5선까지의 방법. 그 다음에 때로는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반 포인트 올린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각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공은 시침상으로 봤을 때는 네, 중단 밑으로 내려가면 없어요. 최하가 중상단 아니면 상단.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시침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00%죠? 하나, 둘. 얘는 최소가 80%에 1시 정도를 밀어버리면은, 밀어버리면은, 가자! 다 죽여버리러 가자!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일적구를 이쪽에 있는 공을 선택을 해서, 순간 세게 빵! 쳐야 일적구가 꺾이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공을 100% 친다는 생각 갖고 불편은 하지만 저하고 또 순간 또 빵 쳐주면은 쭉 내려오죠. 그래서 끌어치기와 뭐 밀어치기, 원쿠션, 키스, 때에 따라서 얇게 치는, 붙이는 방법, 붙이기라고 하죠. 두껍게 치면서도 붙일 수도 있고, 아도 빼는 방법, 가끔씩 마세이. 이렇게 두루두루 좀 잘 치신다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은, 제 생각엔 당구에 미치셔야 돼요. 미치시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맞죠? 중절모사 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신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치면 좋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100%니까 이쪽으로 꺾어주면 되는데 지금 방법에서는 조금 실력이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끌어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수구를 보내줘서 일적구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이것도 원쿠션이죠? 원쿠션? 근데 이게 될까요? 불편하죠? 오픈 브릿지 뭐 어떻게 사용하면서 저 공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은, 네. 걸렸구나, 세리가.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거 왜곡 형상으로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1cm가 넘게 떨어졌어요. 얘하고 얘하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배치를 원쿠션을 치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요? 이건 없어요. X. 그냥 어떤 초고수들의 어떤 수를
살짝 뺏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좀 아까 내가 이렇게 해서 100% 걸려가지고 끌어치기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오늘은 원쿠션 약간 그 뭡니까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서 저의 어떤 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네. 맞죠? 권리당원 구독자님 꼴등하셨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맞는 날도 있고 댕구가 안 맞는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 공을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걸 직접 끌면 좋은데 자 한번 보세요. 끌면은 두께 빼면서 저 공이 어느 정도는 다음 공이 나오게끔 쳐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쓸 거야? 앞에 총할 거야? 그러면 지금 살짝 쫑이 났으니까 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쯤에서는? 마사지? 예, 네, 마사지.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 마사지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두께를 얼마를 치면서 요번에는 밀어치기? 네. 요번에는 비껴치기. 뭐 공을 치다 보면은 내가 예상한 대로 잘 안 맞다 보니 이런저런 기술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시청하시는 독자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뜻은 뭐냐면 때로는 끌어치기도 나오고 근데 얘가 여기서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뭘 쳐야 돼요? 억각의 1족구, 2족구의 반의 반 시스템을 갖다 쓴다면 요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100%가 어디인지 한번 따져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면은 대충 절반이에요. 어떻게 절반? Q를 이렇게 놔두고 이쪽 절반, 이쪽 절반. 보통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렇게 절반? 예. 네. 근데 저는 이런 절반을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절반. 그러면 얘는 못 쳐도, 예. 네. 뭐랄까요? 한 60%, 70% 사이. 근데 이쪽으로 밀렸다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두고 계시면 회전을 안 된다 해도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곧게 앞으로만 쭉 밀어서. 근데 이렇게 폭이 좁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그 시침 당점을 어떻게 찾느냐? 아, 한 병 조금 넘었잖아요. 그럼 한시. 어제 이런 말 했거든요. 나 어제 그거 봐갖고 이해했다. 그런 분들은 숫자 3번 눌러주세요. 숫자 3번. 숫자 3번. 그래서 앞으로 밀어치기 하듯이. 저도 이거 쳐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자. 운이 나빴네요. 이 수구가 2족구를 잘못 맞히는 관계로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구는 1족구를 맞힌 수구가 두 번째 목족구를 어떻게 맞춰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많이 달라진다. 지금은 끌어치기, 뒤돌려치기가 다 불편하니 시청하신 분들이 가장 잘 쓰고 싶은 마세 하늘에서 땅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치를 또 이어서 친다면 이게 100%니까 나는 이렇게 1이 아니라 이렇게 2로 치면서 1적구를 조금 뚱뚱하게 칠 수 있으니 돌아오게 쳐야죠. 이 정도면 한 80%의 좌측에 한 8시 느낌? 네. 8시 느낌으로. 오! 야, 이거 끌렸다, 이거. 에이, 틀렸다. 이제 보니까 인사 안 해서 그래요. 박용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뉴욕투파님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도세 사장님 꾸벅. 네. 그 다음에 광주 홍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시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면 센터하고 여기다 놨어요. 45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공하고 이 공하고의 거리를 한번 손으로 하나, 둘, 세 개는 조금 안 돼.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폭을 보면은 2시 4,50분 정도를 2시 4,50분 정도를 80% 정도에다가 내가 이렇게 쭉 밀어서 친다면 안 맞네? 야, 왜 또 안 맞냐, 옹아, 힘들게. 아이, 지금 맞지. 예. 네, 죄송합니다. 뭐, 안 맞을 수도 있죠. 뭐, 사람인데. 그래서, Q가, 저, 수구를 쭉,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걸로 꼭 하셔야 돼요. 조금, 내가 약간 오버한다는 생각, 조금, 느낌? 네, 오버하는 느낌. 다시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하나, 둘, 셋, 네 개 조금 넘어요. 그러면 4시 20분 뭐 그런 식으로 얘를 그렇게 쳐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청하신 분들 IQ 60이 만든 이 억각 반해반 시스템, 1적구하고 2적구하고의 거리,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허공에 떠있는 공,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갖다 쓰실 분, 100번 눌러주세요. 야, 이 정도면 갖다 쓸만하다. 그런 분들만 숫자 100번. 근데 이제 이런 공들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이제 뭐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공들은 다 어떤 배치냐면 수구랑 일적구랑 한 변 정도 거리예요. 한 변 정도 거리. 그러면 지금은 얘하고 얘하고 여기서는 쉬워요, 느낌이. 근데 얘가 이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라는 거예요. 네. 박용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희경 사장님 참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다. 네. 건강하시죠? 네. 근데 잊지 않고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명원 사장님은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네, 어쨌든 참여 감사합니다. 박명원 사장님, 저의 구독자라면 1번. 그리고 어디 사시면서 몇 점 치십니까? 이 김포 어린 양은 궁금한 게 많은 놈이에요. 네. 써주시면, 네. 자,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억각 반해반 시스템은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이 정도 거리니까
가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만큼 떨어지면은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반 시스템을 갖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지금 요 포인트 계산법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팔로스로로 가셔야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자,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가 하나, 두 개 반이 넘어요. 세 개나 되고. 근데 이놈을 마치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일로 꺾어졌다가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국끼리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돼요. 그러면 네 개로 쳐야 된다 이거죠. 넷이. 근데 그냥 치면 안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죠. 그리고 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구하고 일족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점수가 약할 때는 한 5시로 끌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일족구를 이쪽 원조리에다가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 그러면 2구역이나 1구역 안으로 내가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두고 계시면 어디로 가요? 100%는. 얘 돌아서 일로 오겠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과정 하에 두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김기은 사장님? 처음 뵙는 분인데? 네. 어쨌든, 안녕하세요. 네. 영어쓰신 사장님? 구독 누르고 입장했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영어?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꿀맛 진수 사장님! 그래도 간만에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또또 사장님도 어서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1족구를 2족구로 유도할 수 있는 두께를 먼저 찾고, 항상 4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공으로 1족구를 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시스템 일단 나 좀 치고, 얘를 쳤을 때 얘가 이 근방으로 오려면 도대체 두께 얼마를 쳐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각이 억각 반의 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뼘도 1시, 2시, 3시, 4시. 근데 4시인데 거리가 멀어. 그러면 플러스 하나 얹어서 5시로 끌어버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 안만 못 쳐도 60% 언저리는 치셔야 될 것 같아요. 60%. 그러면서 반의 반 시스템을 봤을 때 여기서 이만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입사각이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아이고, 그거 맨날 지우기 불편한데 맨날 커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서 거기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60%에. 자, 보세요. 불편하면 5시. 편하다면 4시. 아,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 4시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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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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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어르신이 좋아하세요. 자, 시청하신 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문일석이라는 놈이 혼자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구에 미쳐서, 예, 이 늦은 시간에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저같이 생방송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을 거예요. 게임 치는 영상 말고, 강의하는 영상, 동영상이잖아요, 이건. 저는 생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인간미 아닙니까? 인간미. 잘 맞으면 큰 소리 치잖아요. 덤벼라! 다 거시기 해버리겠다, 그냥. 덤벼라, 그냥 아주. 예?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지금 생방송으로 예, 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잘 시켜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보시는 분들마다 연세, 또 구력, 당구, 점수 이거 다 또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룹 레슨이라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레슨 문의 하신 분이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레슨 들어갈 건데요. 그 사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카데미 갔더니 완전히 하수하고 같이 알려주니까 아 너무 아니다. 저는요 개인 레슨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 레슨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좋으셨나 봐요. 맞은 자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뭡니까? 네. 오늘 3일에 걸쳐서 원쿠션 허공에 떠 있는 공을 어떤 방법으로 치시면 잘 하실 수 있는지 거기다가 우리 진 컴퓨터 700이 총무님이 오늘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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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요렇게 요렇게 깍두기까지 희미하게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미리. 그러면 이런 거 말고 또 이만큼 가서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고 갈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잖아요. 그러면 일접구가 어디로 가나 보셔봐요. 얘기가 짧게 떨어지든 길게 떨어지든 이러한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수구가 일접구를 어떤 두께를 맞히자 맞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시침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점이 밑에서 어쨌든 위에 있는 공이니까 조금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께가 얇아요. 그건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최대가 하단 5이죠? 예? 네?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요 정도면 여기 투구션 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한 80% 70% 사이에다가 내신은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신은. 내신은 가면은 이제 야 너 빠지갔다. 일적구를 많이 끌고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운 공이 문제예요. 다운 공이. 얘가 이제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포지션 플레이가 달라지겠죠. 시청하시는 분들 여기서 저 공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쳐줘서 어떻게 쓰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얘 떡인가 봐요. 어? 야, 왜 또 떡이 되고 난리야. 그러면 입사가 반사가 그걸 치시든 아니면 맞세를 치셔야 되는데 자세가 불편하니 공 배치가 허공에 떠 있으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돼? 지금처럼 공을 맞히는 원쿠션이 아니라 쿠션 먼저 치기 치는 공쿠션을 먼저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야 이거 안 맞았다. 신발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 말뜻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아 이놈 말 더럽게 맞네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 생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저의 구독자분들한테 뭔가를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말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꼭 구독 안 하고 눈팅 지나가다가 생방송하는데 이놈 어떡하나? 그런 분들이 와서 쓸데없는 말을 써서 지금 다 차단시켜놨잖아요. 댓글을. 혹시 지금도 댓글 풀어달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 생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 머릿속에 꽈리가 있기 때문에,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차단 풀어달라 혹시 이런 분 가끔 계시는데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이상한 걸 보기 싫어요. 사실은 좋은 글이 더 많아서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걸 풀자마자 또 쓸데없는 어떤 글을 많이 쓰실 거라고 봐요. 세상에 내만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안 풀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쁘게 봐주세요, 혹시. 아마 우리 김동준 사장님이 매일같이 저한테 댓글 다신 분인데 요즘은 아마 심심하실 것 같아요. 해피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들으셨네. 네. 그래서 요쪽에 안에 있으면은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애매모호하게 서 있어요. 뭐 이렇게. 예? 공을 치다 보면은 별 시안하게 많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나, 목포 김경호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쁘게 봐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배치 아니면 얘가 붙어 있으면 이제 이건 없죠. 이거는 뭐 재수로 맞아야죠, 재수로. 근데 얘가 이만큼 떨어졌고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따지면 좋을까요? 반 이렇게 치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면 반 거기서 반 포인트 올려요. 그럼 여기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 않으세요? 억각 반의 반 시스템. 근데 이 공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해도 얘도 한 85% 정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침상으로 봤을 땐 니시가 좋아요. 근데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가면 5시잖아요. 오, 5시 반? 그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시침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아 그냥 1득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85%의 니시 정도를 쳐주면서 얘를 맞춰주러 가는 거예요. 공을 치다 보면은 항상 1적구 맞힌 수구가 2적구를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죠. 잘 맞았죠? 얘가 이렇게 맞느냐, 아니면 요 앞으로 맞느냐, 아니면 이 뒤로 맞느냐. 이 세 가지까지 다 생각하면서 치는 사람들이 초고수라는 거예요. 일반 분들은 그냥 맞기만 해도 땡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 생방송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2024년 5월 9일 날 시작을 해서 예? 11시 반쯤에 해서 지금 오전 12시 3분이잖아요. 또 날짜로는 5월 10날이고. 네.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 치면 다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예, 오늘은 감사하게도 한 분만 레슨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 있는데 이제 힘들면은 이제 공이 안 맞겠죠. 이제 힘들면은. 자, 지금도 얘 치우면요. 숨도 안 쉬고 들어가서 엎드려서 친 거예요. 이게 저의 예, 당구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주태 사장님, 안녕하시지요? 물음표. 네, 일단 안녕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안 들어오시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뭐가 있으면은,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요즘 정신이 없이 살고, 잠도 잘못 자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 미리 인사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신가? 아니면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뭐,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을 한다면.